솔직히 힘들잖아. 마음도 되고, 이 사람하고 시집 온 것도 되고, 이해도 한다. 그래서 거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눈물도 나고 서럽고. 아니가? 이모니는 한 군데 이런 매일 갖고는 원하는데? 역마살 끼고. 동서남북 보고 다녀야 되는데 몸이 자꾸 병이 날것 같다. 그리고 줄도 이 줄이 많이 뻗었잖아. 칠성이 줄 많이 뻗었잖아. 그 얘기 많이 응. 근데 할머니가 하늘에서 저 산에서 불고 있는 할머니가 있구만. 외갑 쪽. 그 줄이 많이 뻗었는데? 신의 줄이 많이 뻗었다. 그래서 모든 짜증스럽고 깝깝해. 그리고 어쩔 때는 눈에 열도 나. 밥도 안 넘어가고. 피곤해도 엄마 속이 찬물이 날라간다. 어쩔 때는 실랑 자고 있는 것도 한번 때려치우고 싶은 심정이 딱 드네. 가끔 그래. 불쌍하기도 불쌍하지만. 사람을 보면 착해. 그래도 맞아. 융통성이 없다. 네, 맞아요. 그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갖다 입에다 갖다 이어주야 답이 맞다. 네, 맞아요. 일일이 가르쳐야 되고, 맞아요. 이 무엇이 아하나 키워야 되겠네. 맞아요. 그지? 그런 마음이. 그래서 속이 더 답답해. 조금 날고 뛰는 놈들은 지 성대들 하려고. 이서방이라고 착하다고 만났더만, 더 답답하고 더 힘들고, 이모는 하량 꽃이 되어야 되는데, 와, 이러고 사네. 어떻게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이제, 다시, 이제 막 초년생이 된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어. 고민도 들지. 저때로 애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애기도 있으면 지금 와서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하는 생각이다. 들어주는 것도 겁나. 맞지? 그리고 이모니가 몸이 찹다. 자궁이 차봐. 애기 집에 차봐서 애기가 빨리 안 들어온다. 솔직히 놓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갖고 싶었는데, 네. 이 사람하고 살다 보니, 낳고 싶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 솔직히 약할까? 이 사람하고 벗어나고 싶어. 안 살고 싶다, 막. 사람은 착한데. 모든 것이 내가 보고 느끼고 일러주면 또 말도 들으면 되는데, 지 고집대로 하거든. 그런 게 이제 하는 하는 거야. 싸울라니 그렇고. 싸울어도 지 고집씨가 안 됐기고. 주로 제가 화를 많이 내는 그러니. 편이긴 한데.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래. 싸우지도 안 된단 말이야. 화가 나서 미치겠다, 이 말이야. 내가 줄이, 칠성이 줄이 많이 뻗어가 있는데, 지금 내가 뭘 해도 조금 힘이 들 낀데, 마음만 갖고 있잖아. 빌딩만 자꾸 시하고 있고, 밤에 빌딩 시험 많어. 장사도 지금 솔직히 맞아. 시국도 이렇지만, 재미도 재미지만, 이 사람하고 같이 장사하는 자체가 지금은 깝깝해. 그 안에 들어가면 숨이 탁 터질 것 같다. 막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지? 그러면 어찌 해줘야 되겠노? 벗어나야지. 제가 나와도 될까? 혼자 할수 있을까? 시간 많거든. 그 끼의 주체를 다 어찌 할래? 뭐 남자 만나면 그런 끼가 아니고. 내가 끼라는 거는 돈도 벌어야 되고, 나는 내가 화려하게 돌아다녀야 되고, 그런 끼단 말이야. 그걸 보고 끼라는 거야. 뭐, 이면 네가 눈이가 나이가 34살에도 매섭다. 손끝도 야물고. 근데, 지금 현실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은 것뿐이지 이 사람을 볼 때는 사람은 착하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금 좀 백지 상태라고 해야 될까? 이만큼 왔는데 하고 나니까 열심히 한 거는 같은데 뒤돌아서니까 아무것도 그것도 없지. 그랬지.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뭘 하면 좋을까? 식당을 계속 해야 될까요? 지금 하는 거를 그대로. 저도 같이. 만중생을 밥을 먹인다 생각하고. 어제도 내가 내 줄이 이 줄이기 때문에, 지금은 육신육, 이 줄은 육신이 고달프다. 무슨 말인가 알겠네. 내가 육신이 고달프지 않으면 인간이 고달퍼. 어찌 보면 밥을 해서 많은, 내가 돈을 받고 물론 하지만, 많은, 그냥 저 공덕을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이왕 고생한 거. 주방에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고 그렇지. 체력도 딸리고. 그막 계속 화가 막 나서. 그럴 때는 한 바퀴 나는 이렇게 돌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이 줄에서 화가 나거든. 그리고 한 번씩 하려는 것도 보고 내가 바다로 가든 산으로 가든 내가 좀 보고 싶은 게 많은데 맨날 자고 있나면 그 상관이니까 공간이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이 바람이 지금 많이 들 때는 이모니가 지금 오래 많이 차고 들어와 있어. 칠성의 바람이. 그리고 너가 외곽 쪽에 할머니가 이 뿌리 이 집에 할머니 공들인 할머니가 계셔. 그래서 한 번씩 몸도 아프고 짜증도 나고 화가 나는데 조금 그래도 저는 식당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면 네 같은 경우에는 뭘 할 거냐고. 이걸 다 처분을 해야 또 내가 다른 걸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신랑한테는 제가 올해까지만 내가 주방을 봐주고 이제 친정엄마가 주방에 와 있거든. 도와주신다고 해서 보조를 한 명 구해서 하고 나는 내 일을 찾아볼게. 내년부터 그렇게 말은 했는데 말은 내뱉고 났는데 마음은 계속 불편스럽지? 네.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내 개미처럼 둘이서 엄지거리. 한 3년만 엄지거리라. 3년 더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마음을 먹지 말고 한 번씩 노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자, 바람을 쐬러 다녀. 둘이서 다 덮고 돈 아깝다 하지 말고. 응? 한 번 이래 바람을 한 번씩 쐬고 들어오면 힐링이 될 기다. 그래야 내 몸도 좀 덜합니다. 입맛도 없고 힘드는데 지금 이면 네가 뭘 한대 해도 내가 봤을 때 설득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 물론 벗어나고는 싶지만 이 벗어나고 싶은 거는 이모 네 자체는 네 줄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 사람보다는 나의 자신이 벗어나고 싶은 거야. 그자?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볼 때 100%가 50도 50이야. 일하는 거 보면 불쌍고 안 됐다. 안 됐다 생기 되지. 그러니까 이모님도 자신감이 지금 없잖아. 근데 지금 해봐야 이제 서른 너이잖아. 자, 4월 8일 생은 지장자일 날이야. 그리고 너가 둘이는 인연은 조상의 인연이야. 이 사람은 사람은 좋지만은 내가 모든 행동에는 채워지지가 않아. 원래 이 칠생의 줄은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황군형에 늘 피가 있어. 응. 그래서 다른 게 바지가 돼가 있어. 무슨 말인가 알겠나. 근데 애기는 사실 몸이 잡아서 재앙은 조금 늦게 들어와도 아마 애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응? 신랑은 갖고 싶어 하는데 제가 본인이 안 갖고 싶지. 근데 갖고 있어야 돼. 그래야 본인 마음도 조금 틀려. 애기 언제 보면 너무 애기는 내가 봤을 때는 올해 가셔서 내년에 놓으면 되고. 아니 올해 가지면 내년에 놓으면 되잖아. 내년 초때 인연이기 때문에 둘이 다 합이 맞아. 띠가 둘이 서이 다 합이 맞기 때문에 나는 봤을 때는 이 상충 원진보다는 그게 낫다. 생각해봐. 생각해래. 아가 5살에 낳는다. 35세. 올해 가져서 내년에 낳아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가져도 내년에 한 7월달 돼야 낳기다. 알겠나? 초때 인연이기 때문에 그 뒤에보다는 내년에 애기 놓는 게 최고 좋아, 이건 니가. 그러면 난 애기를 하나 낳아봤으면 좋겠다. 애기가 뭐 들어올랑 안 들어온 모르는데 하나는 들어온다. 알았지?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만 더, 이러면 니가 이제 마음이 이리 잡을 때는, 뭐 진영 엄마가 어떻게 하는 몰라도 이런 바람을 한 번씩 잡아줘야 돼. 어찌 보면 내가 무당한 일 무당 바람이다. 직직하게. 무당 바람이다. 하다가도 짜증이 나고 하기도 싫고 이럴 때가 많아. 그리고 여기가 한 번씩 답답하고 아프고 숨 못 쉴 정도로 됩니다. 그래 여기가 지금 이게 왔단 말이야. 그럼 이모니는 1년에 한 번씩 이걸 풀고 가야 돼. 그래야 여기가 들어가고 이것도 들어와. 돈도 솔직히 여유가 있으면 저는 하고 싶고 나이는 어려도 그냥 제가 막 있으면 그냥 가족들 다 주고 저는 그냥 약간 풀가보내주고 싶어. 그렇지. 근데 그거는 갖출 수가 없어. 내 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은 누가 따라, 할머니가 따라다녀. 그래서 음식을 하면 설렁설렁해도 맛있어. 머리 위에 한 번씩 할머니가 무거워. 알겠지? 할머니가 있어, 여기까지. 한 번씩 앉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 번씩 풀고 가야 돼. 1년에 한 번씩 풀고 가야 내 삶도 바뀌고, 내 몸도 바뀌고, 가슴도 덜 답답해. 난 사실 여기 억수로 막혔거든. 무당하니 무당이다. 약간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우울증 온다 이걸로. 그런 근데 지금은 업대가 많이 있지. 기분설도 많이 하고 어찌 보면 내 자존감도 맞아. 많이 힘들어져. 그지? 그리고 특히 이런 쪽에 호기심이 많아. 네. 무당하니 무당 줄이기 때문에 풀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몰라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나는 봤을 때 애기 집 들어가는 쪽에 들어갈 틈이 없다. 딱 맥혔다. 그래서 뭐 정리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 그래 지금 이런 마음도 좀 덜 먹는 것 같다.
내가 신랑한테 헤어지자 말에 약간 입버릇처럼 안 해야지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벗어나고 싶어.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제자를 만들고 싶거든. 근데 이 몇 년은 이거를 솔직히 말해서 관심만 있지 내가 여기에 꼭 빠져 이런 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풀고 가야 돼. 내 사주는 내가 풀고 가야 되고 이 문제는 누구나 인간 독특하게 없다. 나이 거리도 이 사람한테도 내가 잠시 내가 육신으로 고생을 하고 하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내가 가만히 앉아서 돈 벌어먹는 일은 없다. 누가 돈 드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알겠나? 일방통행이고 자기 할 말만 먹어. 이 문제는 답답해 죽겠는데 그죠? 그럼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봤을 때 이 문제는 지성을 한번씩 풀고 가야 된다. 그러가 돈도 좀 돌고 내가 업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있지만 좀 화려하게. 네. 그런 거 좋아해. 고를 있어야 돼. 그리고 한 번씩 우에 입이 땡기네. 네. 맞죠? 네. 나도 모르게 땡기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육으로 오면 잘못하면 이모야. 한 번씩 가다 머리가 아프면 뭐가 온 줄 알아? 폭로 아프다. 아사풍이 온다. 조심해라. 이거를 안 풀고 가면 이 문제는 아사풍 온다. 얼굴에. 이게 한 번씩 땡기네, 거의. 잘못하면 이게 올라가겠다. 그리고 한쪽 눈이 잠시 감기고. 안쪽 눈이. 계속 피곤하니까. 딱 이쪽으로 오겠다. 조심해라. 왜 할아버지가 풍을 보셨어? 그러니까 풍으로 간다고, 이모니. 풍으로 바로 오겠네, 일로. 그래서 조심해라. 그래서 이걸 좀 풀고 가야 될 기다. 내 몸을 위해서.